혹시 네. 남편 바람 펴요? 네, 그거 때문에 사실은 여기 오게 됐어요. 근데 네. 남편이 바람 핀게 어젯날에 그젯날 같지가 않고 네. 좀 돌아가면서 여자 이 여자 저 여자 바꿔가면서 뭐 계속 핀 걸로 보이는데. 그런 것 같은 느낌은 저도 들면서 그냥 그러면서 그냥 살아오긴 했는데, 제가 그거를 확인을 하면서 이렇게 다니질 못하기 때문에, 근데 그럴 거라는 거는 제가 알고 있어요. 근데 그게 너무, 언제까지 그렇게 하고 살아야 될지도 모르겠고, 이 사람이, 그런 걸 정의를 하고 나한테 결국은 와서 끝까지 저랑 함께 갈수 있는 사람인지도 모르겠고, 헤어지자고, 뭐, 조금만 뭐, 성질 내면서 막, 조금만 무슨 일 있으면 헤어지자는 말만 하고, 근데 저는 사실, 결혼해서 아이만 키우고 집에만 있었거든요. 그래서 뭐 이렇게 어떻게 먹고 살아야 될지도 모르겠고, 앞이 캄캄한 상황이고, 어떻게 마음을 잡았으면 좋겠는데, 잡는다고 잡힐 수 있는 건지도 모르겠고, 그게 너무 답답해서 왔어요. 잘 오셨어요. 뭐 내가 집에서만 있어서 이혼을 못하는 게 아니라 네. 네. 제가 봤을 때 이제 그래요. 언니가 신랑을 너무 많이 사랑해요. 응? 어떻게 보면 집착인지 어떻게 보면 사랑인지. 응? 언니가 밖에 나가서 전혀 일을 못할 사람 같지는 않아요. 해요. 단내 사방을 놔줄 수가 없는 마음이 더 커요. 여기 마음에서. 간절하게. 그러는데, 저도 앞에다 이렇게 대놓고 말하기가 참 민망해요. 근데 원래 이렇게 여자를 포기한 분이에요? 아니면 주부로 살기를 원하는 분이에요? 아니면 원래 이렇게 검수하시는 분이에요? 그냥 뭐 하나가 있으면 우리 식구들 먼저 생각하고 남편 먼저 생각하고 아이들 위주로 생각하지. 사실 제 거는 잘 저를 위해서는 이렇게 하려고 하면서 살려보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그 자체가 저는 그게 행복했었거든요. 그 행복이 네. 오늘날의 독이 돼서 당신을 이렇게 힘들게 만들었다면 어떻게 하실 건데? 잠시요. 내가 이따 말할 시간을 줄게요. 네. 왜 그러냐면 지금 제가 봐도 나이는 어리지만 되게 나이 먹게 보여요. 그리고 요즘 세상에 누가 손톱에 때가 끼어 있어요. 이렇게 말해서 미안해요. 그리고 요즘 세상에 곰상은 좋지만 좀 검소해도 너무 도가 지나칠 만큼 검소하다. 또, 머리도 내가 얼마든지 이쁘게 자를 수도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도 저 단발 하고 나왔을 때는 제가 직접 잘라요. 그냥 이렇게 딱 잡고, 안 이쁘게 자르도 그냥 잘라버려요. 그리고 저한테 뒤에서 다듬어요. 근데, 봐봐요. 그냥, 내가 본 당신 신랑은 되게 좀 멋스러운 것도 좋아하고, 근데 우리가 비싼 걸로 멋은 꼭안 내잖아요. 그쵸? 저도 이거 내 친구가 선물해서 준옷좀 이쁘고 입고 있지만은 얼마든지 이렇게도 뭐할수 있고 뭐 시장 가서 5,000원짜리 티셔츠를 사 입어도 이쁘게 할수 있어요. 근데 한뭐 10년 입었어요? 예,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제가 겉에 코트는 잘 나갈 일이 없으니까. 잘 나갈 일이 없는 게 아니라 네. 언니가 이렇게 여자를 포기했냐고 물어봤잖아요. 여자를 포기하다 보니까 내 신랑이 그래도 좀내 여자가 내 와이프가 좀 이쁘게 꾸몄으면 좋겠다. 큰 돈이 아니더라도 내 와이프가 좀 지적했으면 좋겠다. 좀 그런 생각을 갖고 사는 사람 같아요. 신랑 만난 잘못다고 하진 않아요, 지금요. 왜? 신랑이 원래 바람기는 있는 사람은 맞아요. 근데 지금 내가 그랬잖아요. 신랑이 한 사람 갖고 바람이 피었냐고 물어봤잖아. 그건 네. 아니라고. 네. 신랑도 언니한테 마음을 못 주고 있잖아요, 지금 자꾸. 나 신랑 편을 드는 게 아니에요. 천번, 만번, 이렇게 착한 여자를 두고 니얘 바람 피웠어. 저도 머리 짓듣고 싶어, 와서. 야, 새끼야. 그러면 니 와이프가 니 생각해서 옷안사 입고, 애들 생각해서 옷안사 입고, 너 맛있는 거사 먹이려고, 돈 아끼려고 안 했고, 애기들 그 돈이라면 뭐 하려고 안 했어. 근데, 신랑 마음을 읽으다 보면, 그런 언니가 너무 궁색해요. 나는, 언제까지 돈을 벌어다가 많이 주는데 우리 와이프는 저렇게 살아야 되나? 신랑이 이 마음속에서
너무 회의감을 너무 늦게 버린 것 같아, 와이프한테. 전락한 와이프도 좋지만, 전락한 와이프가 아닌, 지저분한 와이프가 돼버린 거야, 당신은 지금 이 순간, 신랑한테. 지저분하고, 그냥 좀 추하게 옷 입고, 신랑 머리를 들여다보면 그런다 말하는 거야. 내가 그런 게 아니라. 그러면, 당신은 아끼려다고, 아끼려다가, 돈을 그렇게 옷도 안 사입고 했어. 지금 내가 봐도 10년 넘게 옷을 입고 다닌 것 같아. 옷도 다 늘어졌고, 뭐, 나도 할 말은 아니지만, 이게, 무당으로. 네. 근데, 신랑이 바람 피면서 저 여자, 여자한테 옷 사준 것은 어떻게 할 거냐고. 어? 차라리 당신이 이렇게 이쁘게 꾸미고 다녔더라면, 그, 다른 사람한테 돈 쓸 거, 당신한테 썼을 건데. 내 이 말 굳이 가르쳐 주냐. 신랑이 당신을 안 싫어한단 말 하는 거지. 그냥, 내 와이프를 밖에서 인사시키기가 쪽팔린 거야, 그냥. 근데, 어떤 사람은 내 와이프가 그렇게 옷을 입어도 우리 와이프가 당당히 말한 사람이 있어요. 신랑이 잘했단 말은 아니에요. 그러나 어디에 인사시키기가 너무 쪽팔리대, 신랑이. 당신한테, 여보, 옷 좀 사 입고 뭐 좀 내. 분명히 몇 번 말했대요. 신랑 마음을 타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쵸? 네,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당신이 한 번도 들어준 적이 없다 보니 네. 다른 자리에 우연치 않게 네. 장난삼아 내 와이프야 했던 걸로 보여. 그냥 이쁘다 이쁘다 하니까 내 와이프를 이렇게 데리고 다녀야 되는데 정말 다른 사람을 내 와이프 삼아 간다는 게 진짜 바람을 피워버린 거라고. 어? 근데 그게 너무 막 이게 한 여자를 쭉 사귄 게 아니라 그 말을 하잖아 지금. 네. 딱 한 여자한테 올인을 했다면 네. 당신 남편이 당신한테 돌아가기 힘듭니다 말할 텐데 맞아. 그게 아니라고. 여자 저 여자 돌아가면서 정은 안 주고 있다고. 잠시 바람은 피우고 있지만 정은 그 사람들한테 정은 안 주려고 나름 애를 쓰고 있다고. 그러면 당신도 한 번 정도는 신랑한테도 원래 신랑이 바람기가 많아요. 사주상에 떠돌이 사주란 말이야. 바람이 많단 말이야. 그러면 나라도 좀 이쁘게 단장해서 신랑을 잡았으면 좋으려만 오히려 역으로 쫓아버린 격이 돼버렸다고. 어? 마늘 냄새 나는 거 제일 싫다고. 밥 냄새 나는 거 제일 싫다고. 매일 그러고 있는데 신랑이 집에 들어오기가 싫대. 그 지저분한 당신의 그런 게 싫대. 내가 신랑을 역성 들은 게 아니라고 분명히 말했어. 신랑의 마음을 읽자 보면 그렇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죽상 안 써도 돼요. 왜 그러냐면 이 바람기가 향후 3년, 4년 지나면 지쳐서 안 해요. 어, 진짜요? 예. 당신한테 와요. 오는데 네. 단 당신도 조금 우리가 매니큐 저도 칠해요. 네. 이거 뭐 2,000원, 뭐 1,000원 뭐 그렇게 싼 거 사다가 칠해요. 그렇게 한 번씩 발라보라는 뜻이고 한 번 정도는 내 와이프, 내 남편의 와이프, 네. 또 내 남편의 여자로서 한번 살아보라는 뜻이에요. 애기 엄마로서 사는 거 너무너무 감사하고 고맙고 하지만은 또 그 돈으로 얼마든 쪼개서 쓸 수 있어요. 돈. 그러면서 그 옷까지 10년, 20년 입을 필요는 없다는 말을 하는 거지. 아껴 쓰는 건 좋지만. 응? 또한 결론을 내리자면 입을 수는 없어요. 이혼 수도 없어요. 아, 진짜요? 네, 단 너무 궁색 맞는 것도 내 남편을 때로는 철학하게 만들더라. 이 말 하는 겁니다. 제가 뭘 해보려고 해보기는 했는데 그게 그 남편한테는 마음에 들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제가 너무 그런 쪽으로는 너무 부족한 게 많은 것 같아요. 예, 이제 좀 가서 조금 화장품도 얼마든지 우리 석초 화장품은 싸요. 요즘은 화장품이 잘 나와서 그렇게 비싼 거 안 하더라도 여자들이 얼마든지 좀 이렇게 발라서 좀 이쁘게 따듬을 수 있어요. 좀 집안도 좀 산뜻하게 뭐 귀신 나올 것 같아요. 집을 보면 청소 안 한가 봐요. 어? 좀 산뜻하게 해놓으면 신랑이 기분 전환이 좀 되지 않을까 마음의 변화가 오지 않을까 싶네요. 지금 현재 지금 사귀고 있는 그 여자분들은 정 안 주고 있어요. 정 안 주고 있으면 알아서 예예 정 안 주고 있어요. 당신이 조금 남자한테 좀 다가가는 법을 배워야 될 것 같습니다. 됐죠?